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강단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 이유를 알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내가 할수 있는 헌신할 때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응답받는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식이 있어요. 언약 곱하기 기도는 응답이다. 근데 응답이 잘못됐다 할 적에는 앞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언약을 잘못 잡았거나 언약이 아닌 자기 계산과 동기를 붙잡았거나 또는 염려를 붙잡았거나 아니면은 기도가 잘못되었거나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게 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상태인가? 두 번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상태인가? 이것만 점검하면은 응답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그 영적 상태가 언약을 붙잡은 상태, 기도가 되는 상태. 이걸 제대로 된 언약, 제대로 된 기도, 할수 있는 상태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금토일 시대 메시지가 계속 작년부터 깊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내가 금토일 시대 중에 하나를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업인, 영산업인 들이 모여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 포럼을 하는데 뭐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또 모이는 금토일 시대가 열리고 토요일 날은 또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모이고 또 금요일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알고 있는 거와 복음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천국은 보장되겠죠. 이제 그게 뭐 영원한 거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유가 뭐냐는 거죠. 늘 복음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 재앙이 왔습니다. 그 복음을 놓쳤습니다. 블레셋에게 계속 어려움 당한 이유, 이게 전부 다 복음을 놓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크게 맞춰서 올바른 처방을 하고 올바른 준비를 제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 하나가 없으면 망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대로 각인시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단의 문화에서 해방시키고 치유해 줘야 된다.
엑소더스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서밋이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 이게 금토일 시대의 이유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뇌를 살리는 기도. 지금 시대가 뇌 과학 시대라고 하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를 열어서 집중 시간과 또 개인 기도가 되도록 해서 뇌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뇌에서 엔돌핀과 함께 일곱 가지 에너지가 나오고 모든 것들이 요즘은 뭐 뇌과학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리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직업, 산업의 능력이 뇌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뇌를 살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뇌를 살리는 기도를 할수 있냐? 첫 시작, 시작이 날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묵상의 시간, 뭐 요한 시간, 하나의 시간을 먼저 한 가져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런 아침을 활용해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 속에서는 고요함과 평안함. 나를 살리는 겁니다. 뇌가 너무 바쁘면요, 여러 가지 노폐물이 뇌에 쌓인다고 하잖아요. 뇌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편리한 거와 편안한 거는 다른 겁니다. 편안한 거, 편리한 거하고 평안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편리한 것은 또 편안한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편리할 뿐이에요. 또 편안하다는 말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나태할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자꾸 앉아 뭔가를 편안한 게 좋은 게인 줄 알아. 편안한 거요. 공동묘지 가면 된다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편안한 거와 편리한 거, 이런 것과 평안한 거를 구별을 못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편안해라, 편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평화. 평화로운 안식과 편리하고 편안한 것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모든 것에 사건이나 문제나 모든 것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의미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죠. 그러면 이제 영도 살고 뇌도 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쫙 찾아집니다. 마음도 편해지고. 자, 이제 의미를 찾았으면은, 고요한 시간이라는 말은 내 잡생각을 비운다는 의미의 시간일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건, 문제, 갈등, 여기에 더 의미를 찾고, 그럼 상처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강단 메시지를 되새겨보는 묵상과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것은 집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병이 오고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집착은 나중에 중독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겠죠.
나의 삶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가족과 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묵상을 했던, 올바른 집중을 했던 다윗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남겼습니다. 1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쓰고 그런 고요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세포가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이걸 해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질병하는데 앞으로 질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면에 내 세포 속에 자가 치료의 능력을 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치료의 능력을 모든 물도요, 자가 치유할 수 있잖아요. 뭐 흘러가는 물들이요, 흐르면서 돌돌돌 흘러가면서 자가 치유하거든, 오염으로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이 자정 치유의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물도 썩고, 영혼도 썩고, 마음도 썩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요함 속에 의미를 찾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쭉 가지다 보면은, 치유가 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영혼에도 일어나고요. 뇌 세포에도 일어나고, 삶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뭐 급하게 먹으면 얹힌다고 하잖아요. 차근차근 매일같이 작지만은 꾸준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 새벽 기도도요, 꾸준하게 한 이게요. 당장은 표가 안 나는데 집중을 할때 굉장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능력이 임하면 이제는 하늘 보좌의 권능의 역사, 영원한 시간표로. 자, 집중을 한다 할 적에 치유의 역사는 24할 적에 나타나는 거고, 능력의 역사는 25,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어난다는 말은, 보좌라는 말은 영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이 일어나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작을 묵상의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묵상하면서 이제 중요한 시간을 두 번째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했거든요. 생기,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셨다라고 이사야 42편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묵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깊게 들어 마시고 또 깊게 뱉어내고 뭐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뭐 시간을 빈 시간 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게 호흡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성령 영적인 호흡도 누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또이 땅의 산소도 마셔드리고 뇌를 살리는 묵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방법은 호흡을 가지고 활용한다.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초월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 호흡을 활용하면서 중요한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초월하는 힘이 나오는 나 자신과 모든 환경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월을 해야 되는데 추월을 하려고 한다. 추월이라는 말은 뭐요? 경쟁을 한다는 말이요. 초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힘을 가져야 되지. 자꾸 추월할 힘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초월을 해버리면 뛰어넘는 거.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추월한다는 거는 같이 싸우고 비교하고 막 이런다는 말은 초월은 벌써요. 공중근시에 하면 잘 꺾어버리고요. 그 같은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진입한다는 그런 차원이 다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감람산에서 계속 집중해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걸 붙잡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 3, 8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끝 증인 맞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 끝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이 1장 14절이잖아요. 당장은 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딱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격리대가 이단 소리 듣고 밥도 못 먹거든요. 이걸 초월하고 모인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이 확신, 초월적 확신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결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렘넌트 75명이 받은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겁니다. 오히려 발판이 될 겁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표를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 사건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은혜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걸다 놓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는데 슬쩍 지나가 버린 가나안 땅을 통과해 버리고 패스해 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애굽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냐? 의식주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안 이제 또 예배와 상관없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와 버리느냐? 문제가 오면은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 애굽 땅에는 좀더 안전하겠지. 거기는 좀 다르겠지.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쏟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2024년도에는 여러분의 업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자신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리고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 살린 것 감사합니다. 중직자 시대를 열고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를 살려서 세계복음화할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인 시대를 열어서 우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의 권한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 빛의 힘으로 렘넌트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교회 살릴 것을 가슴에 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중직자 산업인들이 속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고 현실과 문제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일의 망대를 잘 세워서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한 주간에 또 평생에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장에서 일천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게 하셔서 생명운동, 말씀운동의 장을 열고 현장전도 캠프, 개인전도 캠프의 축복이 누려지며 세계 복음화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중남미 선교를 놓고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전도 제자를 훈련, 세계복음화의 1천만 전도 제자 찾기 위한 이 훈련 시스템 속에,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어린이의 뜰을 준비해서 정말 2, 3, 7 살리고 질병 시대에 치유하며 부대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금토일 시대에 시스템을 준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영원한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업의 망대를 세워서 다섯 가지 미래 산업 선교, 문화 선교, 237 다민족 선교, 치유 선교, 렘넌트 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역 되게 하시고, 다섯 가지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꿈을 가지고, 절대 이미지, 절대 프랙티스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아버지여 완전히 이 시대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비밀 결사대로 홀리 메이슨으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축복,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산업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의 망대를 씌워 영원한 응답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의 헌금, 기도의 헌금, 경제의 헌금의 모델이 될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어려운 단어부터 주님 앞에 결심하고 큰거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문들이 활짝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